이 여자분 사주인데 경호생의 경호생 백말띠 아가씨입니다. 백말띠 김요월의 김요월 무술이래 무술 정사시 그래서 오행의 구성은 목은 인묘진 목월의 목월의 묘월 인묘진 목월의 묘월 묘기 하나 있고요. 화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나 있고 토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금이 하나 있고 수는 없다 이런 사실. 아까 그 한의사하고 궁합을 보러 온 여자입니다. 궁합 보러 온 여자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래서 아까까지 한 것이 뭐냐면 자 격국 격국 격국. 자 격은 전부 십정격이다 그죠. 비견겁제는 비견격 비견겁 겁제격 하면 되는데 비견은 걸록격 그러고. 겁제는 양인격 합니다. 양인격. 그것은 왜 이름이 바꿨냐면 산출할 때 조금 다르다. 그래서 10정격에 정격에는 본래 8정격인데요. 8개가 정격인데 왜냐면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평관격 정인격, 편인격 그 8개가 8정격인데 비견격, 겁제격도 걸록격, 양인격 해가지고 그냥 십정격으로 묶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알뜰하다 이렇게 봐서 십정격입니다. 격국인데 자 격국은 월지에서 뽑는다 그죠? 월지 지장에서 뽑는다. 격국은 반드시 육신을 배속해야만 격국이 나온다. 오행은 격국은 아니다 그죠? 오행은 격국이 아니고 격국은 육신이 배속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아까 했듯이 격국은 하여튼 이 계절은 12계절인데 월지가 12개인데 인신사에 그룹하고 인신사에 그 다음에 자오묘유 그룹하고 진술충미 그룹하고 이렇게 격국을 뽑는 요령이 각기 다르다. 그건 왜냐하면 이것은 계절 초고요. 한 계절이고 환절기이기 때문에 같은 인묘진월 봄에 태어나도 인월 묘월 진월이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했고 진술충미월은 이거는 진은 을계무고요. 을계무 술은 신정무고 축은 계신기고 계신기 미는 정을기다 정을기인데 고전 명리는요 이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말 맞다나 이 진술충미의 용도인데 용도 진은 신자진으로 술을 논다는 용도고 술은 신정무로 인호술로 화로 논다는 이 용도고요 이건 용이고 이건 채다 채 그러니까 이거는 진은 봄의 소속이고 방위도 동쪽이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 중기는 고전명리는 사주에 삼합이 돼 있지 않는 한은 안 쓰는 거고요 초기와 본기만 쓴다 본기 그죠 이것도 말 맞다나 삼합이 돼야만 중기를 쓰고. 여기는 중기가 없으니까 여기는 중기는 삼합이 안 되면 안 쓰고 초기와 본기만 쓴다. 요때 태어났으면 요걸 쓰고요. 요것이 투가 안 되면 요걸 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무시하시고요. 무조건 여기 있는 놈이 투간이 되면은 을이 투간 되면 을을 쓰실 거고 만약에 간목에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을계무다 을계무인데 진은 편제고 을은 겁제고 개는 정인이고 이놈은 이놈이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투간됐다 그럼 이 을은 천간에 투간된 것이 비견겁제는 격으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걸록격 양인격이 나온 거니까 이건 못 쓰고요 개가 만약 투간됐다 그러면 정인격이 되는 거죠 고전명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기 신자진으로 삼합이 돼야 쓰는 거기 때문에 못 쓰는 건데 일단 개수투간되면 정인격으로 써도 된다.
제가 이제 감히 정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격국 공부를 뭐 한참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두 시간 만에 끝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사주를 풀면서 아 이렇게 격을 만드는 거구나 훈련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약도 하시면 되고요.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경호년 말띠가 기묘월, 묘월, 인묘진월에 모광절에 특히 목이 가장 왕성한 묘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일주에 정사, 시달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면 한봄에 태어났다. 한봄에 화고, 한봄에 토고, 한봄에 금이죠. 금이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격국을 먼저 뽑읍시다. 격국을. 격국은 월지에서 뽑는데 이것이 이제 정관인데, 정관. 갑과 을이다. 갑과 을. 이 갑도 안 돼 있고 을도 안 돼 있다. 물론 뭐 을이 투관되면은 그냥 똑같은 정관에 쓰시면 되는 문제가 없고요. 갑이 투관돼 버리면 편관이 돼 버리니까 좀 헷갈리는데 투관된 것을 쓰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가 갑이다. 갑. 갑이다 그러면 이거는 목국서의 편관이죠. 편관. 편관인데 편관이면 이것이 투관됐으니까 투관된 놈으로 가보세요. 이 사주는 정관격이 아니고 편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투관된 게 없으니까 그냥 정관격 사주다. 정관격 사주는 정관격 사주다. 정관격. 정관격이다. 정관격. 정관격이고 정관격이다. 그러니까 격국은 정관격이다. 격국은 전부 10개인데 정관격이다. 정관격. 사주를 푸는 데는요 격우를 중심으로 풀 수도 있고 오행을 중심으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궁을 중심으로 풀 수도 있고요. 중심하는 게 이제 먼저 잡아놓고 풀 수도 있고 딱 격만 가지고 풀 수도 있고 오행만 가지고 풀 수도 있죠. 있는데 이 사람은 정관격이라는 임무를 우주에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관격인 임무를 우주에서 받았다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약 격국은 됐고 이렇게 묘술합 묘파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정관격 하시면 됩니다. 정관격. 투관되면은 을목이 투관되면은 투관된 격국이 돼버리는 거고 격국. 투관이 안 되면 격입니다. 투관된 것이 이제 격국의 원리에서는 투관된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반 풀어보면요 투관된 게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격국 논리에서 투관되면은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런데 실지 사주를 풀어보면 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갑소치가 나가니까 격국 이제 강약을 뽑다. 강약은 일단 내가 토니까 이게 화토 인비 세력하고 식재관 세력을 본다. 그죠? 그러면 일단 대강 6대2니까 인비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뭘 참조해야 되냐면 월지를 참조해. 월지. 월은 목의 계절이니까 토의 계절은 아니다. 그죠? 토의 계절은 이 무토일간인데 무토일간 토의 계절은 일단 진술충미가 토월은 되죠. 토월은 되는데 이건 애매한 거고 토는 화토 동근이니까 화를 화 계절 사오미월이 토 계절을 보셔도 된다. 그지? 이게 토를 보시면 되는데 계절은 목 계절이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계절인데 그래도 강약으로 따지면 일간은 굉장히 신강하다 그죠? 신강하고 일간은 무토가 화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토가 세 개 있고 전부 여덟 글자 중에서 여섯 글자가 내 편이니까 6대2고 일간을 빼고 생각해도 일간이 중심이니까 하나 둘 셋 5대2니까 신강하다. 신강하면 힘을 빼야 되니까 이게 내가 무토니까요. 힘을 빼야 되니까 금,
식, 수, 재, 목, 관을 내가 힘 빼는데 쓰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도 힘 빼는 놈이고 금도 힘 빼는 놈이고 이놈 다 힘 도와주는 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쪽 기운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죠?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간의 신강신약은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일간이 왕쇄 강약에서, 일간은 인성도 이렇게 많고, 생왕, 인성이 날 세 개 중에 생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비견은 비왕도 되고, 비왕. 근대서 근왕도 된다, 근왕. 일간을 쇠하게 만드는 식상은 경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쇠에서는 경금이 하나밖에 없어. 쇠는 안 된다, 그죠? 쇠는 안 된다. 예사는 생왕하고 비왕하고 근왕하다, 그죠? 그러니까 비견겁제도 강하고 도와주고 인성도 도와준다. 이런 경우는 천간의 비견겁제는 흉작용하는 겁니다, 흉작용. 그리고 이제 근왕과 비왕의 차이, 근왕은요, 천간 지질이 있기 때문에, 천간은 정신력이고 지질은 육체력입니다, 육체력. 그렇게 보시면 되죠.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왕세 강약에서, 왕세, 이 왕세에서, 왕세선 신왕이 되고, 강약에서는요, 강약에서는 일간이 신강하고 관은 관약하다, 관약. 신강하고 관은 약하다, 그죠? 그 다음에는 재는 이제 무재격이다, 무재격. 재가 없다. 그러면 뭐냐면 신강하고 재가 약한 거죠, 약한. 이런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나하고 관의 관계는요, 관은 말 맞다나 정부고, 다니는 직장 조직이고. 여기보다 내가 약해야 좋은 거죠. 내가 이 관보다 강하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관이 나를 극한다. 무슨 얘기냐면, 관은 나를 극한다는, 나를 통제하고 누르고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써먹는다, 이런 얘기, 써먹는다. 관이 나를, 직장 가면 날 써먹는 거죠. 정부도 써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데, 관이 일간보다 약하면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직장 가서도, 내가 콧대가 센 거죠. 센 거니까 이런 사주는 직장에서 거분 못 있고, 직장에서 말하면 분점? 지점 이런 데 가서 이제 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쟤는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신강 제약이 좋습니다. 이게 좋고, 만약에 신약 제왕하면은 내가 쟤를 못 다스리고, 쟤를 다스리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말마따나 마누라 시켜서 장사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와이프 앞에서 장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제왕이죠. 신약 제왕이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쟤한테. 그러니까 내가 관이 없다고 직장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쟤가 없다고 돈벌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다른 건데, 현대 명리에서 중간에 뭘 놓쳤냐면, 놓친 게 아니고 이제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신강해야만 된다는 사고를 버리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말 맞다나 관은 약하고 나는 강하다, 그지? 나는 강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관이 나보다 강해야 내가 거기서 말 잘 듣고 고문고문 진급을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근왕하고 비왕, 이게 만약에 근이 없으면 그냥 비왕이죠. 비왕인데 이렇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요것만 해드리고 자, 알아둘게.
관은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제한다, 나를 써먹는 놈이고, 재는 내가 다스리고 통제한다, 그죠? 그런데 내가 다스리고 통제 못하면 거기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근데 관이 나를 못 다스리면 관이 세피하고 째째하다, 그지? 그러면은 내가 그 관에서 독립을 하든지, 독립하는 경우 많죠. 독립해서 내가 관을 하나 설립하는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그 관에서 독립적인 부서로 가 있는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끊임없이 하는 일간이 있고, 인성이 있고, 식상이 있다, 식상. 이사준 일간이 무토니까. 그냥 오행으로 합시다. 화가 인성이고, 금이 식상이다, 식상. 이렇게 있는데. 화는 나한테 입력, 내가 입력으로 입력, 나한테 입력이고, 이건 출력이다, 출력. 이건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다, 인성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배우고 익히는 거다. 이게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은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갖다가 써먹는다. 이거는 준비해서 발휘한다. 이런 게. 그럼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발휘하는데. 준비만 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발휘 자체가 공부가 더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 공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공부는 식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재성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관성으로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일간이 관은 일간을 쓰는 놈이야. 통제하고 써먹는 놈이고 재는 내가 써먹는 놈이 다스린 놈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어려울란가 모르겠지만 이 관도 이 관을 생해주는 놈이 있고 출력한 놈이 있을 것이다. 그죠? 관도. 관을 생해주는 놈이 있고 출력한 놈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관도 이 관을 이렇게 생해주는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이놈도 준비해서 훈련이 된 거지. 그게 없으면은 이게 그냥 관 하나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목이 있는데 이 목이 수가 있는 목이냐 수생목 됐냐 아니면 목생화 됐냐 항상 목이면은 수 있는 물 있는 나무냐 토면 화 있는 토냐 금은 토 있는 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중요해서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이란 놈은, 금이란 놈은 토생금은 됐는데 금생수가 안 된다, 그죠? 이 목이 놈은 수생목은 안 되는데 목생화가 잘 된다, 그죠? 이 생극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그거는 앞으로 내가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쉽게 보면요. 이 토란 놈은 화생토는 잘 되는데 토생금은 금은 적게 잘 덜 된다, 이렇게 보죠. 입력은 잘 되는데 출력이 약하다 보시면 되고, 이 목은 입력은 되게 많이 되는데, 입력 안에 출력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화는 입력은 목 하나로 되고, 토로 출력이 많이 된다. 입력과 출력이 식신상관이 일간만 봐서는 사주 푸는 데는 고수가 되게 어렵습니다. 고수가. 그러니까, 이런 생극관계, 무조건 이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화가 목생화되고 화생토되니까 목화는 화한테 입력과 출력이 되는데 이건 생만 맞음 생만인데 결국은 극을 해야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생만 하는 거고 재관이 극입니다. 재관 극을 해야만 내가 사회 나가서 돈 문제와 계급 문제가 결정되는 거니까 극 없는 사주들은요 출세 별로 못합니다. 생만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생만 가르쳐 준다. 생만. 이 목이라는 관은 수생목이 돼서 목생화가 되는지 봐야 되고 이 금이라는 놈은 토생금 되고 금생수가 돼야 봐야 되고 이 화는 목생화가 돼서 화생토가 돼야 봐야 되고 토는
화생토 토생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삼변 그래, 삼변. 세 번, 세 가지를 세 번 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 번. 그러니까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만 이놈이 제대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건 공부를 한 거고 이거는 내가 가서 공부한 것을 쓰면서 또 공부를 했다, 그지?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과 재에서 그게 가서 검증을 받는다. 실력 발휘를 한다.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재관은 그런 겁니다. 근데 사주가 재관이 없는 사주가 있어. 이것만 있는 사주, 이것만 있는 사주. 무슨 얘기냐면요. 인성하고 비겁만 있는 사주, 일간, 요것만 있는 사주도 있고요. 비견겁체 일간에다가 식상만 있는 사주도 있다. 이게 좀 드물죠. 두 가지 원인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인성과 비겁과 식상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재관이 없는 사주 많다. 그죠? 많다. 재관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오행이 두 개만 있다. 이건 오행 세 개만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생만 있다. 이거는 재관은 아, 거의 극이 또 있구나. 생극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토가 수, 계수나 임수를 토국수 하는데, 화생토 받아서 토국수를 해야 되지, 그냥 토국수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지금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내가 알아두시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 받아서 토국수를 해야 되는데 화생토 받아서 토생금 해야 되는데 화생토 안 받고 토생금만 하면은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토인데 무토인데 화가 있고 이제 금이 있다 그죠? 화생토를 받은 다음에 토생금을 해야 좀 뭘 준비하고 배우고 익혀서 토생금을 해야 잘하는 거 아니죠? 이거 없이 바로 토생금만 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중국집에서 배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만 딥다 하고 학교만 50살까지 공부하고 사회활동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놈 중심은 그런 게 아니라 인성 이놈도 준비하고 발휘한 게 있냐를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야. 근데 그것을 생극으로 뭐 관인상생, 식상생제, 뭐 살인상생, 재생관, 관생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먼저 여기서 그냥 토는 화생토, 토생금이 됐는지 화생토에서 토국수가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훈련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안 돼 있고 책이고 강의고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주는 격국은 무슨 격? 아, 월지를 중심으로 본다. 정관격이다. 그죠? 정관격.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격국을 해드린 건 뭐냐면요. 자, 이거 다시 복잡을 다시 적습니다. 이 사주는 격국은 정관격이고, 정관격. 정관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간은 신강하다. 신강. 신강하다. 그죠? 신강하다. 그 다음에 인성이 세 개나 화생토 해주니까, 그죠? 생에서 왕해졌고, 근이 있으니까 근왕해졌고, 근왕. 그 다음에 비견이 비왕해졌다. 일간이 많이 갖춰버렸다. 그죠? 많이 갖춰. 그 다음에는 이제 관하고는 신강 관약이고 관이 약하죠. 토가 강하니까. 그 다음에 신강이고 재는 완판에 없죠. 재약이다. 재약재.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신강 관약은 관은 나보다 세야 되는데 내가 약해야 말 잘 듣고 그냥 들어도 엎드려 있고요. 이 갑질해도 견디는 겁니다. 갑질해도 이렇게 일간이 강한 놈은요 갑질을 못 견디는 거야. 관에 내한테 관을 날 다스려줘야 관이 날 못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신강 제약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죄를 다스리면 되고 이게 만약에 신약 재강이 돼버리면은 내가 다스릴 죄가 내 마누라가 나보다 더 세다. 그죠? 아니면 내가 가진 돈보다 사회에서 돌아가는 게 훨씬 세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다 보시면 되죠. 샷다면 하든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남의 물건 받아다 팔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이제 격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무토다. 그죠? 인성은 지금 화생토니까 이건 나한테 입력이다. 입력. 생해주는 거죠. 토생금은 식상이다. 식상. 이렇게 생각한다. 출력이다. 출력. 그죠? 출력. 이놈은 출력. 내가 배운 바를 써서 활동하는 거고, 이건 입력은 내가 공부한다, 배운다, 그죠? 훈련 받는다 하시면 되고, 인성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인데, 관성. 관성은 목이 관성이에요. 목이 관성입니다. 관성이 이렇게 이제 인성을 관인상생, 그래. 관인상생.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 관인상생. 그 다음에는 재성이 수인데, 수. 수는 금생수, 재성. 식상생재, 이렇게 식상생재. 이 관인상생, 관인상생은 뭐냐면 정관이 생하는 관인상생이 있고요. 평관이 생하는 살인상생이 있다, 살인상생. 그 다음에 식상생재는 식신이 생지하는 경우가 있고 상관이 생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 사주는 관인상생사주라 그죠? 관인상생사주고 이 사주가 다 조직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식상생재사주가 자꾸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식상생재나 관인상생사주는 전부 조직생활하는데 조직생활을 관인상생으로 하냐 식상생으로 차일 뿐이지 관인상생은 좀 관료주의적인 거고요. 식상생은 직장 가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죠? 이런 게 식상생재가 된 사주는 조직생활이다. 조직생활. 장사나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죠? 이것이 기본이다. 기본인데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목생화 화생토니까, 목생화, 이 사람은 목생화 화생토니까, 관인이 서로 나를 생해주는, 관인상생사주예요. 관인상생사주. 근데 관인상생사주인데, 여기가 정관이고 관인상생 경우가 있고, 월지가 인성이고, 여기가 다른 데가 관성인 관인상생이 다른 거야. 그래, 무슨 얘기냐면, 관인상생인데, 월지가 저 관이고, 다른데 인성이 있고, 월지가 인성이면 다른데 관이면 달라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이걸 중심으로, 알겠죠? 월지를 중심으로 정관의 관인상생인지, 월지가 정인의 관인상생인지, 그걸 잘 봐야 된다. 그죠? 그거 뭐냐면, 월지가 중심이다. 이러니, 중심. 월지를 기본으로 봐야 돼. 월지가 식신이고, 딴데 제가 식신 생제인지, 월지가 재가 있고 딴 데 식상이 있는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거고. 요까지만 해드린다. 그지? 어려우니까 월지가 처음 스타팅, 기본이다. 기본. 그러니까 관인상생도 이 사주는 관인이 목생화 화생토 했다는 얘기예요. 목생화 화생토. 관인상생인데, 이제. 정관이 먼저고 인성이 차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고전 왕세 강의 뭐가 되냐면 목은 하나고 화는 많으니까 이게 이제 말 맞다나 정관의 억부 용신이 걸린 거야. 정관의
격국의 억부 용신, 이 부, 억부, 여기 억, 일간만 억부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목에 화가 태왕하다, 그죠? 태과불급도 있고, 억부가 걸린다, 그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최고 고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하려고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하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관이나 평관은 조직 생활이고, 식신이나 상관인도 조직 생활이에요. 식상생계도 조직 생활입니다. 이걸 그 조직에서 근무를 하지 절대 식상생자라고 장사하는 게 아니야. 식상생재가, 뭐라 그럴까, 관인상생하고 섞여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주가, 이 사주는 목생화, 화생토, 관인상, 이게 중심이니까 관인상생인데, 만약 이 사람이 토생금, 금생수면은 식신생재인데, 이 사주는 식신생재는 전혀 안 되고, 딱 관인상생 하나로만 사주가 말 맞다나 분명 명료하다. 근데 보통 일반 사주들은요,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 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부산의 박정화 사주는 섞여 있는 사주를 비빔밥 사주라 그러고, 비빔밥. 이렇게 좀, 이 금은 하나 있지만 이런 사람은 정식, 정찬이라 정식 사주. 정식이 비싸죠. 비빔밥은 싸고. 정식 사주로 돼 있으면 좋은 거죠. 이런 걸 보려고 이제 격국을 하시는 거야. 근데 섞여 있는 사주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니면 이제 관인상생도 관을 나한테 견인하는 인성, 견인성 인념을 보는 거죠. 조금 어렵겠지만 참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 지선생이 무슨 말을 한지 감이 잡을 겁니다. 감을 잡으실 거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관이 있는 것은 조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은 조직 가서 내가 인성 계속 더 학습하는 거고요. 여기 인성이 있고 관이 있으면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관을 선별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상당히 고수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관에, 이 정관은 말 맞다나 태과불급, 정관에 억부가 걸려있다, 그지?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풀어드리는 것은 이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있구나. 여러분이, 아, 상당히 이렇게 말 맞다나 복잡한 논리도 배웠구나 생각하라는 거고,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요. 이렇게 잘라서. 월지라는 것이 물론 내 평생 직업의 바로메타, 우주에서 나한테 주어진 명령체계 직분인데, 그것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죠.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 앞에 것을 내가 항상 먼저 쓰는 거니까요. 물론 뒤에 가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먼저 쓰는 거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경금과 오화와 묘목과 기토를 쓰는데 항상 갑을목이나 임묘목도 포함하고 경신금이나 신유금도 포함한다, 그지? 이놈이냐 이놈이냐를 갖다가 사회에서 내가 만드는 물질이다, 물질, 그죠? 물질인데 이놈을 쓰는 건데,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경금도 있고 묘목도 있다, 그지? 두 개 다 있는 경우는 내가 강한 놈을 쓴다, 강한 놈. 쓰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쓰는 거니까요. 강한 놈을 쓴다. 그런데 경금과 묘목을 보니까 지금 계절은 모광절이고, 그죠? 금은, 봄은요, 임묘진월에는 금은 약하고, 신유술에서는 목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건 목을 쓴다. 아, 이건 나무 키우는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키우는데 묘목, 그죠? 을목을 키우는데 봄에 키운다. 그죠? 나무를 키우는 사주다. 그죠? 나무를 키우는 사주면 1번은 나무의 종류와 수량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무 키우는데 토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화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수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데. 자, 나무는 묘목의 월지니까 했는데, 딱 나무는 묘목에 묘 하나 있다. 을목 하나 있다. 그러니까 갑목이나 임목 종류가 아니고 화초나 가지 종류를 피우는
거다, 그죠?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목은 이렇게 자라는 거고요. 을목은 옆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초도 이렇게 꽃 종류나 초, 풀 종류, 넝쿨이 됐든 야채가 됐든 풀 종류, 나물이 됐든 다 키우는 건데, 이 갑목은요, 갑목은 수직적인 거고요. 이 을목은요, 이게 을목들은 다 수평적인 개념이야, 수평. 그러니까 수직은 계급, 관이고요. 수평은 재물, 돈이요, 돈. 그러니까 이 갑목은 좀 수직적인 개념이 강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다, 그지?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 묘목에 여러 가지 특질이 있으니까. 특질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된다,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나무의 종류 이걸 결정됐다, 그지? 결정된, 이건 아니다, 그지? 수량은, 계절이 묘리에서 힘은 있지만 수량은 조금 부족하다, 그지? 나무는 약간 부족하다, 수량은 부족하다. 월지가 묘월이니까, 그래서 자기 나와버리니까 힘이 있다, 그지? 토는 너무 많다. 땅은 넓은데, 땅은 넓은데, 지금 땅은 뭐냐면 나다, 그죠? 나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나무가 적다, 그죠? 땅은 넓다.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는 화는 물론 병화는 없고 오화, 정화, 사화가 있는데 화도 많다. 묘목이 지금 화가 많아서 조금 화초가, 아니면 가지가 건조해진다, 그죠? 자, 무슨 얘기, 우리가 을목, 묘목을 습목 그러는데, 습목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개수에서 갑, 개수에게 물 들어간다, 그죠? 갑은 아직까지 개수를 들먹고, 을목은 개수가 흥건히 들어와 있는 상태야. 을목은 물이 많으니까 병화로 갈라 그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습목이라는데, 이 정도면 묘목이 좀 이렇게 가지가 됐든 화초가 됐든 물기가 부족하다. 그래, 수는 아주 부족하다. 수가 부족하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토는 나 자신이고, 목은 내가 키워야 할 일이다, 일. 그죠? 나 자신은 그릇은 큰데 일감이 적다, 그죠? 일감이 적은데 저기다가 물을 줘서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자꾸 목생화만 시켰다. 수가 부족하다, 그죠? 수. 이 사주는 수가 부족하다, 수가. 수가 부족한데 이 사주는 대운이요. 대운이 어떻게 가냐면요. 첫 대운은 모운이고요. 그래서 30년은 수운이다, 수운, 그죠? 수운. 대운에서 수를 좀 받쳐준다, 이제 받쳐주는데. 이 계절은 겨울인 겁니다, 겨울. 자, 이 사주는 수가 부족하니까, 수가 이제 육신으로 뭐냐면 재성이다, 재성. 재성이 부족한 거예요, 재성이. 재성이 부족하니까, 자, 재성이 뭐냐. 육신으로는 부친이고요, 부친. 시모고, 시모. 편재는 부친이고, 정재는 시어머니고. 두 번째는 말 못하나 재성은 돈이죠, 돈. 돈이고 내가 움직일 환경이다, 환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기, 무술, 기토에서 내 땅은 많은데 나무도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지? 부친의 파워가 약하다, 그지? 근데 나무도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친이 힘을 실켰죠. 실켰다. 그 다음에 경금은 사실은 필요 없다. 경금은 날마다나 나무 키우는 데는 필요 없다. 그지? 또 땅이 많으니까, 땅과 불이 많으니까, 화토운 같이 가니까 화토운은 안 좋고요. 목하고 수대운은 괜찮을 것이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목은 관이니까, 관은 정관이가 남편이다, 그죠? 남편. 남편한테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남편이 좀, 남편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관이니까 자기 조직의 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월지에 사는 집도 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니까 이사주는 말 맞다나 부친의 파워가 이때부터 실린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자튼 아버지가 잘 벌어야 엄마나 잘 벌어야. 그다음에 이제 말 맞다나 인성은 모친의 세력이고 이 수는 부친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친과 부친의 세력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망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삼재도 보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경자년이 되면 경금이 경영은 움직인다 그죠? 움직이고 경이 경을 만나면 동료를 만났다. 경은 안 좋은 글자인데 움직이면 안 좋은 글자가 움직인다. 안 좋은 짓거리 한다 보시면 되고. 자는 와서 이제 물을 주는데 이제 자오충을 움직이고 자묘형을 움직이고 이게 신자진이니까 인오술 글자는 다 움직이고 이거 다 움직이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세운 논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경금이 오면은 기토와 경금 관계, 무토와 경금 관계, 정화와 경금 관계, 그건 나눠준 교재에 다 있습니다. 내가 그걸 쭉 했다, 그죠? 무토가 경금을 만나면, 지리산의 울산바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과 12신사를 넣으시면 된다, 그지? 그걸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참고로 지금 강약론과 격국론을 해가면서 앞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뵙시다. 고맙습니다.